체리툰 오늘은 턱이 길어서 고민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남들보다 턱이 엄청 긴 남고생입니다. 어릴 땐 안 그랬는데 크면서 턱이 점점 자라더니 어? 어? 으악! 김병태 얼굴 오이 됐네. 얘 턱 손으로 잡힌다? 야 오이턱 어디까지 길어지나 늘려보자. 하지마. 길쭉한 턱 때문에 친구들한테 따돌림도 당했었습니다. 부모님과 병원에 가보기도 했지만 허허, 이렇게 심각한 부정교합이라니 제가 본 턱 중에 제일 심하군요. 선생님, 저희의 턱은 고칠 수 있나요? 수술은 가능하지만 워낙 큰 수술이어서 전신 마취도 해야 하고 수술 후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병태야, 선생님, 수술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술을 해도 제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서 하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전 고등학생이 되었고 턱 때문에 친구 하나 없이 여전히 혼자 다녔어요. 제 턱이 왜 저래? 징그러. 쟨 어릴 때부터 오이턱이었어.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저만 불행한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웠죠. 그런데 병태야. 어? 나 알지? 부반장 수진이. 네가 보건실 가느라 숙제 있는 거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려고. 아, 고마워. 처음으로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어준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사해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돼. 병태야? 병태야! 어? 아야! 수진아, 미안해. 내 턱 때문에. 아니야, 전혀 안 아팠는걸. 너야말로 턱 괜찮아? 아무튼 숙제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도 돼. 그렇게 수진이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친해질수록 전 수진이한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병태야, 방학 잘 보내. 너도. 그 얘기 들었어? 어? 옆반 엄친아가 수진이를 좋아한대. 뭐? 정말? 수진이는 좋겠다. 엄친아는 공부도 잘하고 진짜 잘생겼잖아. 뭐라고? 안 돼. 엄친아 걘 날 따돌렸던 녀석이잖아. 왜 하필 수진이를. 어떡하지. 이대로 가면 엄친아랑 수진이가. 어. 이 상태로는 안 돼. 수진이를 놓치기 싫었던 저는 방학 동안 턱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 뒤. 아들, 오늘 붕대 푸는 날이네. 걱정 마. 우리 아들 분명 괜찮을 거야. 이제 붕대 풉니다. 엄마, 왜 그래? 병태야, 어떡하니? 아. 수진아, 나랑 사귈래? 난 엄친아가 수진이한테 고백했어. 사겨라, 사겨라. 응? 이 빛은 뭐지? 뭔데? 그저 빛. 저 꽃미남 누구지? 수진아. 어? 아직 대답 안 했지? 어? 어? 무슨? 잘생겼다. 나 같은 거 비교도 안 돼. 아니 이게 아니지. 넌 뭐야? 나도 수진이 좋아해. 뭐? 날? 얜? 수진아, 나한테도 기회를 줘. 어? 넌 누구? 병태? 뭐? 그 오이 왕자 김병태? 수진아, 내가 원래 얼굴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네 덕분이야. 이제 너만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 허락해 줄래? 응, 좋아. 아, 안 돼! 그렇게 저는 고백에 성공했고 지금은 수진이와 100일째 사귀고 있습니다.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사랑도 쟁취하다니 대단한 것 같아요. 멋있어요. 오늘은 여자친구를 만들려다 생긴 사건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SNS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요. 그날도 평소처럼 SNS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응? 누구지? 처음 보는 미모의 여성이 제 게시글마다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이렇게 예쁜 사람이 나한테?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호기심에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메시지 고마워요. 사진이 다 멋져요. 이 근처 사시나봐요? 아, 맞아요. 그럼 혹시 주말에 뭐 하세요? 저랑 식사나 하실래요? 정말요? 당연히 좋죠. 땡땡커피숍 앞에서 봬요. 아싸, 이게 얼마만에 데이트냐. 꿈은 아니겠지? 이 녀석. 영감. 저는 데이트 약속에 부푼 가슴을 안고 잠들었죠. 시간이 흘러 약속 당일. 너무 일찍 왔나? 이현진 씨? 아! 우와, 사진이랑 똑같잖아. 근데 키가 나보다 크네. 제가 너무 늦었나요? 아니에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크시네요. 제가 키가 큰 게 컴플렉스여서. 아, 근데 목소리는 왜 그러세요? 감기에 걸려서요. 어, 그럼 추운데 얼른 들어가죠. 제가 사겠습니다. 저는 이거 먹을래요. 괜찮죠? 20만 원? 현진 씨는요? 저는 공깃밥이요. 잘 먹을게요, 현진 씨. 네. 그런데 아까부터 마스크를 한 번도 안 벗네. 지혜 씨, 저 식사할 땐 마스크 벗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코로나 공포증이 있어서요. 코로나 공포증? 그럼 데이트는 왜 나온 거지? 저는 마스크 아래 그녀의 얼굴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설마 마기꾼은 아니겠지? 어서오세요. 오늘 행사 마지막 날입니다. 어? 거기 모델 같은 손님! 무료로 화장품 테스트하고 가세요. 저는 화장품 많아서. 무료니까 발라만 보고 가세요. 아, 얼굴을 볼 수 있는 찬스다. 제가 사드릴게요. 한번 들렸다 가죠. 저기, 그게... 언니는 피부가 해서 이쪽 컬러가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네. 여기 파우더가 진짜 좋아. 진짜? 나도 한번 발라볼래. 저 정말 괜찮아요, 현지 씨. 이제 그만 가요. 으치! 제가 비염이 있어서. 어? 응? 왜 그러세요? 아! 남자? 이런, 아침에 면도했는데 그새 수염이? 안 무섭지? 자리 써라! 괜찮으세요, 손님? 저의 데이트 상대는 알고 보니 남자였던 겁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죠. 그날 화장품 가게에서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GH씨는 상습적인 사기꾼이었고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기꾼은 결국 신상이 알려져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해 막대한 벌금을 물고 결국 지금은 SNS 계정이 사라졌다네요. 으액,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다니 최악이네요. 오늘은 제 친구 민지의 사연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 친구가 유치원 때 일입니다. 민지에만은 항상 괴롭힘 당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헤헤, 돌려받고 싶어? 어이, 어? 돌려달라고 하잖아. 방배동 핵주먹으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친구는 영은 유치원 햇살반 짱이었어요. 받아. 고마워. 이젠 꼭 가. 시간은 점차 흐르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진 민지는 자연스럽게 주먹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과거를 숨긴 채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죠. 그때 새로운 반 옆자리 남자애가 제 친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뭐야? 왜 저래? 185 정도 되는 으리으리한 키, 염색한 머리와 찢어진 눈, 얼굴의 상처들. 무서운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좀 잘생겼지도? 그 아이는 마치 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민지를 노려봤습니다. 뭐지? 내가 저런 애 때린 적이 있었나? 과거의 잘못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두 사람이 결판을 짓게 된 날은 어느 가을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짝피고 짝이 돼버린 거예요. 덩치가 큰 민지는 쉽게 반 애들의 타깃이 됐죠. 그때 받아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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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수빈아 괜찮아? 남자의 부상으로 둘은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노려보기만 하던 아이에게 의심스러움을 느끼던 중 저기... 어? 혹시 나 기억하나 해서. 무슨 말이야? 나 기억 안 나? 너가 유치원 때 가방 돌려줬었는데. 가방? 아! 고마워. 뭐? 수빈이? 그 울보 수빈이라고? 어릴 때
빚은 갚은 거지? 헉! 와, 그 귀엽던 울보가 이렇게 잘생기고 듬직한 애가 될 줄 알았을까요? 근데 그때 유명했던 방배동 핵조목은 어디로 간 거야? 뭐? 아, 조용히 해. 아야! 제 친구가 방배동 핵조목이었다는 사실은 반에서 그 둘만 아는 비밀이 되었답니다. 그 둘이 지금은 사귄 지 1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 정말 안 궁금한 남의 연애 이야기였네요. 다음번엔 더 유익한 이야기를 들고 와야겠어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삼촌 얘기를 해드릴게요. 삼촌은 31살에 직장도 없고 편의점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유일한 취미는 좋아하는 인터넷 방송 DJ에게 별풍선을 쏘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이 소개팅 어플을 깔았는데 아! 연락 왔다. 안녕하세요. 멋지시네요. 헐, 겁나 예뻐. 엄청 예쁜 언니가 말을 걸더래요. 안녕하세요. 여원님도 너무 예쁘시네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승무원이에요. 어쩐지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팀장이죠. 삼촌은 예쁜 언니와 대화를 이어갔고 채팅으로 사귀기로 했다나요? 그런데 아, 나 고민 있는데 들어주면 안 돼? 우리 자기 말하는 건 다 들어주지. 뭔데? 나 이 귀걸이 가지고 싶어. 이거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 와, 진짜 자기한테 딱이다. 내가 사줄게. 응, 여기 링크야. 헉, 200만원? 그래도 우리 자기가 원하면... 삼촌은 여자친구에게 선물도 사주고 용돈 달라 하면 용돈도 줬대요. 그리고 며칠 후 삼촌이 당근장터에서 아이 쇼핑을 하는데 응?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올라온 물건들이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설마... 자기야, 이 귀걸이 자기가 올린 거야? 뭐? 나 아니야. 내가 자기가 준 선물을 팔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준 선물이랑 똑같아서. 오해서 미안해. 대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내일 만날자. 어? 내일은 좀... 왜? 우리 여태 한 번도 못 만났잖아. 전에 사달라 했던 선물도 만나서 줄게. 그래? 기대된다. 실제를 보면 더 예쁘겠지? 삼촌, 잠깐 폰 좀 빌릴게. 어... 삼촌, 웬 연예인 사진이야? 삼촌 여자친구야. 연예인만큼 예쁘지? 이 여자 화장품 광고 모델이잖아. 한예주! 내가 한예주랑 사귀고 있었어? 그래서 못 만났나 봐. 뭐? 한예주가 삼촌을 왜 만나? 혜주씨, 좀만 기다려요. 그동안 사귄 여친이 한예주라 생각한 삼촌은 두근거리며 약속 장소로 갔고 1시간 정도 기다려도 여친은 안 나타났대요. 자기 어디쯤이야? 아,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미안한데 선물은 킥으로 보내주라. 여자친구가 걱정된 삼촌은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그 순간 혹시 한혜주씨? 에이씨, 들켰나? 그때 모든 사실을 안 삼촌은 폭발했고 야, 나한테 사기를 쳐? 엄마야!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잡았다, 이 자식. 잘못했어요,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상대는 미성년자였고 삼촌은 마음이 약해지려 하지 않고 결국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남자의 부모님의 호출에 그 애는 혼이 났고 삼촌은 자기가 줬던 선물과 돈을 돌려받았다네요. 이휴. 허탈해진 삼촌은 결국 채팅 어플을 지었다고 합니다. 으휴. 오늘은 자신을 너무 사랑한 여자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초절정 미모의 2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12번째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요. 아, 뜨거. 뭐라도 나온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아? 뭐라고? 안 되겠어. 지금 당장 사진 좀 찍어줘. 나 화상 입었는데 사진 찍어달란 말이 나와? 뭐라고? 어서 안 찍고 뭐해? 너 정말 더 이상 못 참겠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처음에는 네가 자존감 높은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이기적인 네 모습 못 참겠어. 우리 그만 헤어지자. 잘 있어. 잠깐!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이번엔 정말 운명의 상대인 줄 알았는데... 어쩜 웃는 모습까지 완벽해. 별을 박은 것 같은 눈, 귀여운 입술, 입가의 점까지 매력 있어. 완벽해! 맞아! 이 세상 남자들에겐 내가 아까워! 저는 깨달았죠.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걸.
둘 다 꼭 와줘. 우와, 너 드디어 결혼하는 거야? 진짜 축하해. 예, 너도 이제 가는구나. 고마워. 그럼 난 먼저 가볼게. 나중에 봐. 저 자아도취 공주님도 결혼을 하는구나. 그러게. 어디 신랑 이름이? 뭐라? 청첩장을 나누어준 얼마 후 저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오긴 왔는데 신랑 축하객은 왜 코빼기도 안 보이지? 시작한다. 어라? 여러분, 오늘 저의 싱글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싱글 결혼식? 저는 저 자신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보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입장합니다. 마음껏 찍으셔도 좋아요. 그날 저의 아름다운 모습은 각종 매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죠.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어이없는 결혼식이었어. 걔는 어떻게 자기랑 결혼을 할 생각을 하냐? 그래도 남들 눈치 안 보고 사는 거 좀 멋있는 거 같기도 해. 그래, 장미 인별 보면 되게 멋지게 살잖아. 이렇게... 전 제 자신과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결혼식을 마치고 나오던 그때 잘생겼다. 아름다운 레이디,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어. 네? 오, 그 고고한 모습 한눈에 반한 것 같아. 이 세상에서 나 다음으로 매력적인 사람을 찾은 것 같아. 너와 함께 해주겠어? 저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지만 그쪽도 꽤 매력적인데요? 전 그 당돌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아, 근데 나 이미 결혼했었지? 이를 어쩌지? 베이비, 걱정 말고 돌싱이 돼서 내게로 와. 하지만 얼마 후 결국 진짜로 또 결혼했네. 백정미, 걘 어떻게 자기랑 이혼할 생각을 하냐? 어라? 저 또 이혼합니다. 아니 또? 얼마 전 결혼식 날. 제발 두 분 싸우지 마시고. 왜 신부가 주인공이죠? 절대 크게 찍어달라고요. 소리 말고 내 스케일이 내가. 그는 자신의 모습을 뽐내기에만 급급했죠. 그리고 신혼여행에서도 당신 사진 아까 찍어줬잖아. 이번엔 내 차례야. 조금 흔들렸다고. 다시 찍어줘. 진짜 저러고 있네. 저희는 매 순간 삐걱거렸고. 당신같이 이기적인 사람 못 참겠어. 갈라서. 그래, 나도 자기 같은 쫌생이 지겹다. 지겨워. 결국 저는 또다시 이혼을 선택했죠. 너무 예뻐. 그렇게 전 50년째 방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정도를 알아야죠. 오늘은 아는 언니가 겪은 진상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친의 여동생 때문에 고민인 20대 여성입니다. 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서오세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친도 카페에서 일하다 만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야, 오늘은 뭐 할까? 오빠! 그 여자 누구야? 너는 설마 여자친구? 오빠, 저 꼬맹이는 누구야? 아, 쟤 내 동생이야. 나이 차이가 좀 있어. 안녕? 만나서 반가워. 아, 네. 아, 남친과는 다르게 무뚝뚝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죠. 저기 맛있는 거 만들어줄 테니까 먹고 갈래? 네? 헐, 여기 언니 카페예요? 완전 대박! 그치? 여기 맛있게 먹어. 네, 언니 나중에 또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 편하게 와. 문제는 그 후부터였죠. 평소처럼 오픈 준비를 하는데 원두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아직 오픈 전입니다. 어?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 언니 저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래, 근데 좀 기다려야 하는데 괜찮아? 네. 이날 남친의 여동생은 디저트란 디저트는 다 먹고 8시간이나 있다 돌아갔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도 돼? 당근이지, 다 공짜라고. 어서오세요. 어? 언니 저 왔어요. 또 왔네. 네, 제 친구들한테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뭐? 딸기 빙수랑 허니브레드랑 민트초코 프라푸치노랑. 그래,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모전 취식? 너무한 거 아니야? 치즈. 사진 잘 나왔어. 여기 사진팔 진짜 잘 받는다. 야, 저기 자리 예쁜데 저기서 찍자. 스마일. 오예. 아우, 시끄러워. 완전 좋아.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계속됐고. 얘들아,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되겠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잖아. 하! 아저씨 꼰대예요? 뭐? 저 여기 사장님 남친 여동생이거든요? 아저씨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 아저씨 아니어도 가게 잘 돌아가니까 시끄러우면 아저씨가 나가시죠? 얘, 뭐 하는 거야? 왜요? 저 아저씨가 먼저 뭐라 했단 말이에요? 사장님, 저 얘들 때문에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요. 저도요. 손님. 응? 카페에 찾아오는 잼민이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안 돼! 전 결국 남친을 만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듣자하니 너무했네. 그치? 내 동생한테 그까짓 음식도 못 줘? 뭐? 오빠 여동생 때문에 피해를 봤다니까?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날 사랑하면 내 동생한테도 잘해줘야지. 하,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유나는 뭐가 어쩌고 어째? 어? 나가! 전 결국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나쁜 자식. 언니! 뭐야? 저 더운데 소박 주스 주세요. 참나. 나 너네 오빠랑 헤어졌거든? 이제 언니 소리 하지도 말고 여기 오지도 마! 언니! 그 후로 전 남친과 그 여동생 때문에 열받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 뒤 둘은 제 카페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 오빠의 그 동생이네요. 우린 저런 그지 마인드를 갖지 말자고요. 얼마 전 학교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반 친구 도연이와 집에 가고 있었는데 야, 너 영어 잘해? 왜? 스토피드가 무슨 뜻이냐? 멍청이 아니야? 헉! 야, 좀 모를 수도 있지.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멍청이 아니냐고. 넌 얼마나 잘하길래 나한테 멍청이래. 너 나한테 시비 걸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 진짜 수준 안 맞아서 못 놀겠네. 나랑 떨어져서 걸어. 뭐래? 근데 왜 웃냐? 그때였습니다. 테리야, 위험해! 아, 진짜 저 차 뭐야, 골목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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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놀랐네. 너도 좀 조심해서 걸어. 실지치 못하게 시리. 뭐? 야, 같이 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의 얼굴 보니까 허무하게 부끄러웠는지 얼굴이 발그레하더라고요.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집에 돌아가는 내내 도연이는 차도 쪽에서 저를 보호해주며 걸었답니다. 귀여운 자식. 안녕하세요, 체리예요. 봄이라 그런가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더 나옵니다. 작년 봄 제 옆 분단에는 제일 친한 친구가 앉아 있었어요. 그 뒤에는 반 남자애가 앉았는데 제가 옆을 보면 둘이 바로 보이는 구조였죠. 어느 날 친구랑 수다 떨려고 그쪽을 보니 야 지우야 이것 봐. 헐, 그놈이 꽃받침하고 아른하게 친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눈빛이 미친 듯이 느끼해서 소름 돋았습니다. 야 체리 왜 불렀어? 귀여워. 으악! 그게 그 뒤로도 그 남자애가 지우를 쳐다보길래. 박지우! 왜? 제가 자꾸 너 쳐다보는데? 뭐? 귀여워. 아, 난 저런 애 딱 질색이야. 야, 지우야! 그렇게 서베스찬의 짝사랑은 끝난 듯 했습니다. 일주일 뒤 매점에 갔는데 뚝! 지우가 그 남자애랑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서베스찬은 도망치는 지우의 모습을 보고 도망가는 것도 귀여워. 지우한테도 반해서 꾸준히 고백했고 계속되는 서베스찬의 고백에 지우도 서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요. 와, 남녀관계는 아무도 모른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네요. 귀여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우가 수찬이와 사귀게 된 썰을 들려드릴게요. 어디보자. 오늘 수찬이랑 지우가 지각했네. 너희들은 수업 끝나고 청소하고 집에 가도록. 네? 수찬이랑요? 헤헤, 지우 귀여워. 지우는 하필 서베스찬이랑 같이 청소해야 돼서 싫었대요. 저 변태. 결국 방과 후에 둘이 교실 청소를 하는데 배수찬, 난 유리창 닦을 테니까 넌 바닥 좀 쓸어. 알았어. 쟤랑 같이 청소라니 너무 불편해. 어? 손이 안 닿네. 지우야 줘봐. 어? 얘가 이렇게 키가 컸나? 아니, 왜 두근하는 건데? 나 양동이에 물 퍼올게. 지우야! 그렇게 지우가 화장실에서 물을 잔뜩 받고 가던 중 너무 무거워. 어? 지우야 괜찮아? 수찬아! 내가 들어줄게. 고마워. 수찬이가 무거운 양동이를 들어줘서 좀 설렜다나 뭐라나.
아무튼 둘이 교실로 돌아와서 청소를 마무리하는데 어? 아 맞다, 선생님이 전등도 갈라고 했는데 수찬아 네가 전등 좀 갈아줘. 알았어. 그렇게 수찬이가 전등을 가는데 의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 지우야 의자 좀 잡아주라. 응. 헉! 어, 뭐야? 얜 몸이 왜 이렇게 좋아? 지우야 다 달았어. 응? 왜 그래? 어디 아파? 어? 아니야. 으악! 어? 지우야 괜찮아? 그날 이후 수찬이 생각밖에 안 난 지우는 결국 섭외 수찬의 고백을 받아들여 사귀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 참, 안 궁금한 남의 연애 이야기 또 했네. 다음엔 더더더 유익한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우리 학교에는 소문이 안 좋기로 유명한 일진이 있었어요. 소문에 의하면 그 친구는 100대 1로 승리했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등 여러 소문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일진이 진짜로 유명한 이유는 바로 정말 잘생긴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우수에 찬 눈, 조각 같은 코, 꿀을 바른 듯한 그의 입술에 모두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 쟤 진짜 잘생겼다. 완전 아이돌 같아. 근데 쟤 소문 들었었어? 완전 양아치라던데. 뭐? 역시 사람은 외모만 봐선 모른다더니. 하지만 소문이 좋지 않던 탓에 다들 그 일진을 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 어쩌지? 우산 안 가져왔는데 그칠 것 같지도 않고. 어, 엄마. 아, 못 온다고? 알았어. 아빠? 아, 일하는 중이구나. 알았어. 에휴.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였기에 우산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었죠. 그때, 응? 아! 뭐야? 얘는 소문의 그 일진이잖아. 근데 진짜 잘생겼다. 너 우산 없어? 어? 응. 자, 이거 쓰고 가. 어? 그날 전 그 친구가 준 우산 덕분에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어제는 고마웠어. 여기... 아, 잘 쓰고 갔어? 응, 그럼 이만. 잠깐! 어? 오늘 우산 가지고 왔어? 안 들고 왔으면 같이 쓰고 가자. 좋아. 무서운 줄만 알았던 일진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전 그 친구와 함께 집에 돌아갔어요. 사실 전 우산이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에 대한 소문은 다 오해였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여보, 여기 좀 와봐. 알았어. 그 친구와 인연은 계속 이어져 올해 우리는 결혼에 꼴이 나였어요. 현재는 행복한 신혼생활 중입니다. 와!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네요. 저도 사연자분처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유리야! 체리야! 아, 눈이 안 떠져! 오늘은 제 친구 유리가 눈을 다칠 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한동안 유리의 고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있잖아, 우기 진짜 귀엽지 않니? 유리야, 그 말 벌써 서른 번째야. 유리가 짝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숙제 빌려줄 사람. 헉, 우기다. 또 아느냐 넌? 야, 너 이상형 있어? 어? 갑자기? 어, 갑자기. 난 눈이 예쁜 사람이 좋더라. 외국 배우들 같이 알록달록한 거. 그럼 넌 외국인 이상형이냐? 그렇게 되나? 어쨌든 넌 아님. 뭐래? 그리고 다음날 체리야! 안녕 유리야. 유리는 컬러렌즈를 끼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나 어때? 우기가 좋아하려나? 설마 그러고 등교한 거야? 대박이다 진짜. 유리는 우기에게 잘 보이려고 컬러렌즈를 엄청 꼈고 렌즈 때문에 눈이 건조해져서 안약을 달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축제에서 저희 반이 귀신의 집을 운영했는데 유리야, 준비됐어? 잠깐만, 나 안약 좀 넣고. 깜짝이야, 눈 진짜 시뻘겋네. 컬러렌즈 짱이지? 그러게, 유리가 귀신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럼 슬슬 손님 들여보낼게. 응, 이쯤에 안약을 뒀는데 찾았다, 이제 준비해야지. 잘 꾸며봤자 애들 놀이지. 어?
아! 내 눈! 뭐야 교수님, 반그럭이 생겨갖고 겁 되게 많네. 야 남채리, 저러다 다 때려 부수는 거 아니야? 으아! 내 눈! 눈이! 우와 완전 무섭다. 분장 퀄리티 실화냐? 유리야, 귀신이 밖으로 나오면 어떡해? 이런 건 계획에 없었잖아. 그게 아니라 안약을 넣었는데 갑자기 눈이 안 떠져. 뭐? 헉, 유리야, 네가 든 건 안약이 아니라 접착제야. 뭐라고? 유리는 앞이 잘 안 보여서 안약을 접착제로 착각하고 넣은 거였어요. 유리야, 얼른 가서 눈 씻자. 응. 유리는 흐르는 물에 눈을 씻었지만 여전히 떠지지 않았고. 어, 아직도 안 떠져? 아파.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결국 아파서 기절하고 말았죠. 유리야 정신 차려. 저희들은 유리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유리는 수술을 받았어요. 선생님, 유리 눈은 괜찮나요? 천만 다행입니다. 하마터면 실명할 뻔했어요. 환자분이 렌즈를 끼고 있었고 흐르는 물에 씻는 응급처치 덕분에 눈은 멀쩡해요. 앞으론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눈은 좀 어때? 걔 괜찮아. 한쪽 눈은 떠져. 야 유리, 장국한테 고맙다고 그래. 너 기절해서 장국이 없고 병원까지 뛰었어. 뭐라고? 그 다행이다 유리야. 고마워. 뭐냐 이 분위기. 근데 이후로 둘은 절 사이에 두고 썸을 타고 있습니다. 이씨, 솔로 서러워서 살겠나. 아유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모두들 눈 다치지 않게 조심하도록 해요. 오늘은 제 친구 유리가 죽음의 다이어트를 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와 진짜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날씬하지? 그러게, 방송 카메라에서 이 정도면 실제로는 더 말랐을걸? 어? 이거 레드핑크 아니야? 응, 진짜 너무 예쁘지? 맞아, 난 솔미가 좋더라. 어, 그치? 나도 솔미가 제일 예쁘더라. 아... 나도 다이어트나 해볼까? 유리는 그 말을 듣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대요. 운동은 하기 귀찮은데. 아! 그럼 그냥 덜 먹으면 되잖아. 유리야, 너 그것밖에 안 먹는 거야? 아침에 많이 먹었더니 배부르네. 응? 유리야, 너 밥 안 먹어? 나 오늘은 입맛이 없어서. 아니, 제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유리야, 너 아침도 안 먹니? 오늘부터 아침 안 먹을 거야. 그렇게 일주일 뒤. 어제 그거 봤어? 얘들아 안녕. 유리야, 너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응? 나 좀 마른 것 같아? 원래도 날씬했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 뭐? 더는 잘 안 빠지네. 이젠 아침도 굶는데. 이제부터 밥은 금지야. 배고파. 뭐라도 좀 먹을까. 아니야, 참자. 아, 유리야, 너 머리가. 영양 부족으로 유리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유리야, 집에 가자. 뭐야, 왜 이렇게 어지럽지? 유리야! 결국엔 쓰러지기도 했죠. 하지만 아직도 너무 뚱뚱하잖아. 방학 동안 너 빼야겠어. 유리의 다이어트 강박증은 더 심해졌고. 아, 점심 먹을 시간이네. 잘 먹겠습니다. 휴, 잘 먹었습니다. 급기야, 밥을 끊고 하루에 사탕 하나로 버텼대요. 그렇게 방학이 끝나고 개학날이 되었죠. 우와, 이젠 양말이 헐렁해. 드디어 날씬해졌어. 우와, 유리야, 너 정말 예뻐졌다. 연예인 같아. 유리야, 네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 우리 사귈래? 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유리야, 너 몸이. 유리야, 너 많이 변했다. 정말? 응, 너 그거 닮았어. 그거라면 레드핑크 솔미? 아니면 모델? 막대사탕. 뭐라고? 유리는 잠깐 넋이나가 있더니 막대사탕. 유리야! 응? 응? 이건 왜? 너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걱정돼서. 난 너 먹을 때 되게 귀엽던데. 귀엽다고? 그 이후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예전처럼 밥을 먹기 시작했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유리는 전보다 더 행복한가 봐요. 역시 사람은 먹는 재미가 제일이지. 휴, 다이어트를 그만둬서 다행이에요. 뭐든 과한 건 좋지 않다잖아요. 오늘은 가짜 마스크로 장난친 규리 언니 친구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규리 언니에겐 민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규리야! 응? 헉! 나 오늘 화장 잘 먹지 않음? 뽀송뽀송하지? 아, 돌겠네. 평소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고 해요. 너 왜 또 마스크 안 썼어? 쓰면 더워. 그리고 피부 다 망가져서 싫다고. 그래도 써야지. 다들 쳐다보잖아. 바뀐데 뭐 어때? 이것 봐. 나 턱에 트러블 난 거. 그 때문에 둘은 자주 싸웠고. 으이씨. 나 간다. 뭐? 오늘 같이 옷 산다며? 한두 번도 아니고 어차피 너 때문에 어딜 가도 다 쫓겨날 거 아니야. 야 남규리! 결국 언니는 그런 친구에게 질려서 집에 가버렸죠. 저게 쌩까네? 에이씨, 지갑 불러서 쇼핑이나 해야겠다. 어, 오빠! 그럼에도 언니 친구는 남친을 불러서 같이 백화점에 갔지만. 아, 왜 안 되는데요? 마스크를 안 쓰시면 못 들어갑니다. 우린 코로나도 아닌데 음성 떴다고. 확진자랑 접촉한 적도 없다고요. 그래도 마스크는 써야 해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그놈의 마스크. 아, 씨, 진짜 쓰기 싫은데 답답하다고. 자기야, 우리 그냥 쇼핑은 다음에 하고. 하고 뭐? 응? 응? 그래, 그거야. 또 왔네? 체온 쟀고, 마스크 썼고, 이제 들어가도 되죠? 아, 그럼요. 즐거운 쇼핑 되세요. 어? 대박, 진짜 이게 통하네? 거봐, 역시 난 천재라니까. 얼굴에 마스크 분장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기어이 백화점에 들어오고 싶었던 언니 친구가 얼굴에 가짜 마스크 그림을 그려서 아무도 몰라봤던 거죠. 덕분에 둘은 무사히 들어올 수 있었고. 꺄! 우리 이제 뭐하지? 너무 웃지 마! 들키겠어! 옷을 사며 쇼핑을 하거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등 마음껏 돌아다녔습니다. 어? 마스크 썼는데 어떻게 마시지? 아, 오늘 진짜 알차게 놀았어. 이러니까 땀도 안 차고 트러블도 안 나. 얼마나 좋아? 맞아 맞아. 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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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당신도 얼굴에 마스크를 그린 거야? 마스크 어딨어? 어? 도망쳐! 결국 경비원에게 들키자 둘은 그대로 도망쳐버렸죠. 그런데 며칠 뒤. 아, 그때 마스크 분장 진짜 재밌었는데. 우리 한 번 더 할까? 응? 문장가? 그날 백화점 안엔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던 거예요. 종일 마스크도 안 끼고 돌아다녔던 둘은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걸려서 한동안 고생했고. 나중엔 백화점 경비원의 신고로 벌금까지 물었다고 합니다. 싫어하냐? 그러게 마스크를 잘 썼어야죠. 공공장소에선 꼭 코로나 수칙을 준수합시다. 오늘은 제가 설렜던 썰을 풀어드릴게요. 학교에서 자리를 바꿨는데. 저기. 어? 네가 내 옆이야? 헉, 어. 반에서 제일 잘생긴 애랑 짝꿍이 된 거예요. 저기. 어? 이거 먹을래? 그 애가 사탕도 주고 잘 챙겨줘서 혼자 엄청 설렜어요. 근데 쉬는 시간에 갑자기 일진 언니들이 오더니 그 남자애를 둘러싸는 거예요. 야, 너가 2학년 중에서 제일 잘생겼다며? 여친 있냐? 나랑 사귀자. 무슨 인소에 나올 것 같은 드립을 치는데 이게 실화인가 싶었습니다. 야, 넌 뭔데 여기 앉아있냐? 설마 얘 여친은 아니겠지? 너 얘한테 꼬리치지 마. 꼬리치다 걸리면 죽는다. 쉬. 어쭈, 눈 안 깔아? 잠깐. 어? 우리 체리 건들지 마. 재현아.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재현아. 아콩. 대답 안 해? 꼬리치지 말라고. 이걸 확? 네. 너도 얘랑 같이 붙어있는 거 눈에 띄면 죽어. 네, 누나. 그 뒤론 수업이 끝나면 무조건 다른 곳에 있었고 짝꿍하고는 서먹해졌다는 슬픈 이야기. 여러분, 로맨스는 아무나 찍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체리예요. 오늘은 엘리베이터에서 겪었던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학원에 가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는데. 체리야. 어? 때마침 재현이가 오는 거예요. 지금 학원 가는 거야? 재현이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다니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나타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둘러싼 게 딱 봐도 돈이 많아 보였죠.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답니다.
재현이가 제 옆에 서 있는데 어찌나 심장이 두근거리던지 이대로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독한 방귀를 끼었어요. 어머머, 이게 무슨 냄새야? 학생,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방귀를 끼면 어떡해? 거기다 냄새가 왜 이렇게 지독하대? 무슨 소리예요? 저 아니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를 방귀 낀 범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럼 학생 말고 누가 꼈겠어? 저기 옆에 있는 잘생긴 학생이 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뭐라고요? 딱 봐도 방귀 냄새 고약하게 생겼구만. 체리야, 정말 너 아니야? 뭐? 너까지 날 의심하는 거야? 아주머니의 몰아가기에 재현이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그때 아주머니의 강아지가 발버둥치기 시작했어요. 강아지는 아주머니의 품에서 폴짝 뛰어내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희 쪽으로 기어왔어요. 어머머, 얘가 왜 이래? 클라라, 이리 와! 야! 강아지는 아주머니를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했고 저희는 방귀 낀 범인을 알게 되었답니다. 요 녀석, 이리 오지 못해? 강아지는 아주머니의 손을 덥석 물어버렸어요. 우리들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냄새를 피해 도망쳤고 결국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주머니 혼자 남았답니다. 에휴, 방귀 낀 놈이 속낸다더니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안녕하세요, 체리예요. 오늘은 외국인 남자친구와 사귀는 사연자분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외국인 파티에서 너무 잘생기고 매너 좋은 미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지금은 3개월째 연애 중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매너도 좋고 목소리도 좋답니다. 입맛도 완전 한국인이라서 김치랑 불고기도 잘 먹고 오래된 한국 가수부터 요즘 아이돌 노래까지 섭렵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은근 보수적이기까지 해서 개념도 꽉 차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스터디 그룹에서 친해진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선배, 약혼하셨다면서요? 약혼 반지도 사줬어. 와, 대박. 그럼 국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얘 말이 미국인이지 완전 한국인이야. 저는 갑자기 제 남친이 떠올랐어요. 저도 미국인 남자친구 사귀는데 사진 봐도 돼요? 너도? 자, 내 남친 크리스야. 크리스? 제 남자친구가 그 선배랑 찍은 셀카인 거예요. 어? 크리스 알아? 제 남자친구예요. 어? 이 사람 얼굴 익숙한데? 어? 나도.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 같은 스터디 사람들이 제 남자친구를 모두 알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 내가 아는 언니 남자친구인데? 제 친구도 이 남자랑 사귀어요. 그날 술자리는 완전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나서 남자친구를 술자리에 나오라고 불렀죠. 오, 수지! 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 No drunk, okay? 야, 너 이 사진 뭐야? 수지? 그 사진 어디서 났어요? 됐고, 이 사람이랑 무슨 사이인데 이렇게 다정하게 사진을 찍어? 오, 수지! 이 사람 just friend, okay? 그냥 아는 동네 누나야. 질투하는 거야, baby? 아, 이 새끼야, 뭐라고? 연이! 뭐? 아는 동네 누나? 베이비는 얼어죽을 뒤지고 싶냐? Oh no, Korean girls! 너무 폭력적이야! Don't touch my body! 알고 보니 크리스는 6명의 여자랑 동시에 사귀고 있었고 심지어 아이 셋 딸인 유부남이었습니다. 바람 폈다는 게 들통나자 크리스는 이혼당했고 미국으로 도망쳐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와, 진짜 개념 없는 사람이네요.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마! 오늘은 남친을 지갑으로 보는 여자친구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친 때문에 고민인 대학생입니다. 여친과 전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여친은 귀엽고 애교가 많아서 금방 모두와 친해졌습니다. 찬우야, 안녕? 너도 이 수업 들어? 같이 앉자. 어쩌다 여친이랑 수업이 겹쳐서 같이 다녔는데 그러다 썸 타면서 자연스럽게 사귀었죠. 그런데 문제는 사귀고 나니 연락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여친 주변에 남사친이 많아 불안하더군요. 그래서 선물도 자주 하고 여친이랑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죠. 뭐야, 요새 잘해준다? 다행히 그 후로 여친이랑 연락도 잘 되고 데이트도 자주 했습니다. 여친이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돈을 많이 써도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어디서 만날래? 오늘은 뭐 사줄 건데? 아, 오늘은 얼굴이나 보려고. 그래?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못 만날 것 같아. 어? 생각해보면 여친은 제가 뭐 사준다고 할 때만 나오고 평소엔 먼저 만나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친한테 한마디 했죠.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안 사주면 얼굴도 못 봐? 뭐?
약속이 있었다고 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후 또 며칠간 연락이 없더군요. 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사과해버렸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연락 받아줘. 그랬더니 드디어 답장이 오더군요. 그래? 그럼 이거 사주면 기분이 풀릴지도. 600만? 저는 여친의 화를 풀고 싶어서 가방을 사려 했지만 학생이 사기엔 너무 고가의 명품이라 결국 대출까지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다른 여사친한테 말하니까 으휴 이 답답아 너 바보야? 걔가 내 지갑으로 보고 있잖아. 뭐? 너 상처받을까봐 말 안 했는데 여자애들 사이에선 걔 어장녀로 소문 자자해. 뭐라고? 야 말 조심해. 여사친의 말에 저는 여친을 끝까지 믿고 싶어서 여친의 집에 찾아갔고 그만 여친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여친아. 헉찬우야. 넌 뭐야? 자기야 이 남자 누구야? 그게 같은 과인데 내 스토커야. 뭐? 스토커? 야 너 일로 와봐. 경찰서 가게. 아니 그게 아니고 결국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고 사실 여부가 밝혀져 제 결백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친이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죠. 그 뒤로 여친의 소문이 과에 다 퍼져서 여친은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트라우마가 남아서 더 이상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통의 평범한 연애를 하고 싶네요. 우리 결혼할까? 응, 하자. 오늘은 한 사람에게 두 번 청혼을 받은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6년 된 주부인데요. 저와 제 남편은 죽이 잘 맞는 인꼬 부부였죠. 우린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기! 헉!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등목하려고 했는데? 등목은 아까 했잖아. 내가? 언제? 당신 정말... 아빠 왜 그래? 당시엔 단순히 기억력이 안 좋아진 건 줄 알았는데 뭐야? 어? 잘 잤어요 뭐. 으아! 당신 누구야? 누군데 우리 집에 있어? 뭐? 나야 당신 아내. 왜 이러는 건데 대체? 남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고 저희는 함께 병원에 갔죠. 그런데 네? 알츠하이머요? 안타깝게도 남편분은 기억에 관련된 부분에 크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럴 수가. 남편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거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당신이 좋아하던 거잖아. 기억나? 아니요. 근데 엄청 맛있네요. 치. 내가 당신한테 자주 해주던 요리잖아. 하지만 남편의 증상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어? 뭐야? 내가 왜 밥을 먹고 있지? 여보. 그럴수록 전 지쳐갔죠. 그러던 어느 날 당신 이 노래 좋아했던 건 기억해? 응, 자주 흥얼거렸지. 당신 혹시 뭔가 기억났어?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 나도 기억해? 아니. 아... 그런데 이건 알 것 같아. 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뭐? 그냥 당신을 보면 계속 그리운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기억 못하는 게 싫어. 나와 다시 결혼해줄래? 응, 남편 제게 두 번째 청혼을 했어요. 그 후 저희만의 결혼식을 준비했고. 엄마, 준비 다 됐어? 아빠도 곧 올 거야. 응, 다 됐어. 와, 엄마 너무 예뻐. 누구 엄마인지 모르겠네. 고마워 딸, 아빠는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어? 아빠 왔나 보다. 준비 다 됐어? 많이 이상해? 아니, 너무 예쁘다, 혜영아. 뭐라고? 방금 내 이름 부른 거야? 응. 남편이 제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고 기적적으로 잠시 기억을 되찾은 거예요. 당신 나 기억난 거지, 그치? 우리 함께 있다면 두려울 게 없다네. 맞지? 맞아.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지. 고마워. 저희는 그날 잊을 수 없는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고 그의 병은 완전히 고쳐지진 않았지만 제가 아내라는 건 절대 잊지 않았답니다. 전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두 번이나 결혼했으니까요. 정말 감동이에요. 이 일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웃인 예지 언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 저에게 너무 귀엽고 착한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짝사랑만 1년. 고민 끝에 저는
용기 내어 짱남에게 고백을 했고 드디어 한 달 전부터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도 잠시, 최근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 친구 때문인데요. 그래서 말이야. 예지야, 어디가? 우리 매점 가는데. 와, 좋겠다. 남자친구랑 단둘이 매점도 가고. 희진이 너도 같이 갈래? 셋이 가면 좋잖아. 그치? 아하, 그래. 진짜? 나야 완전 좋지. 바로 이렇게 눈치 없이 끼어드는 친구 때문입니다. 친구는 예지야. 제가 남친과 있을 예지야. 때마다 귀신같이 나타나 예지야. 끼어들었고 덕분에 제가 남친과 데이트를 하는 건지 친구와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 헉! 세상에, 제 친구와 남친이 선물 가게에서 같이 나오지 뭐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야!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니네 둘이 왜 같이 있어? 예지야! 그게 말이지. 너희 설마... 예지야! 응? 너 곧 생일이잖아. 그래서 희진이랑 네 선물 고르고 있었어. 어? 오해하겠다면 미안해, 예지야. 나도 면목이 없어. 알고 보니 둘은 곧 다가올 제 생일 선물을 고르려 만났던 거예요. 그런 거였구나. 미안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지.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야. 잠시나마 오해했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이거 봤어? 완전 대박이던데. 와, 진짜네. 예지야, 늦어서 미안. 어디 갈까? 일단 밥부터 먹자. 내가 찾아볼게. 이 근처에 맛있는 파스타집 있다던데. 오늘 날씨 좋다. 그치? 응, 놀러가기 딱 좋네. 너희랑 함께해서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러운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대학교에서 만난 선우와 두 달째 사귀고 있습니다. 선우는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남자친구였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엄청나게 더럽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아무데나 침을 뱉고 화장실에 다녀와선 손도 절대 안 씻었죠. 다른 남자애들도 그러니까 거기까진 참았어요. 그런데 너 온다고 어제 밤새 정리했어. 들어와. 고생했네. 실례합니다. 온종일 정리했다는 선우의 방은 완전 쓰레기장이었죠. 방이 이게 뭐야! 당장 청소로 가자! 저는 그렇게 혼자서 몇 시간 동안이나 선우의 방을 청소했답니다. 선우의 기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선우야. 민주야. 첫 키스 때 선우가 제 얼굴에 대고 트림을 한 거예요. 왜? 아, 냄새! 너 이 언제 닦았어? 오, 글쎄, 일주일 전? 뿐만 아니라 선우는 자기가 깎은 발톱 냄새를 맡거나 어깨에 비듬을 묻히고 다니는 등 지저분한 짓들을 반복했고. 민지야! 아, 진짜 더러워 죽겠다고! 좀 씻어! 이렇게 살아도 병 안 걸려. 제가 더럽다고 몇 번이나 짜증을 내도 항상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우와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 맛있다. 어떻게 먹는 것도 더럽냐. 아! 왜 그래? 배가... 어? 민주야! 갑작스레 복통을 느낀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급성 장염입니다. 선우가 화장실을 갔다 안 씻고 나온 손으로 빵을 먹여주는 바람에 병균이 옮아서 장염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미안, 많이 아프지? 자, 약 먹으라고 물 가져왔어. 너 이번에 손 씻었어? 응? 아니? 자기 때문에 제가 쓰러졌는데도 여전히 더러운 선우 때문에 저는 결국 폭발했고 이런 씨, 당장 헤어져! 민주야! 그날 바로 선우와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러게, 적당히 비정분해야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은 고치려고 노력합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동 킥보드 타다 사고 친 무개념 커플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엄마랑 언니랑 같이 장을 보고 오는데 뭐야, 나만 제일 많이 들었어. 언니 좀 들어줘. 나도 들고 있거든. 또 싸우지 말라니까. 엄마 조심해요. 야, 비켜. 아야. 엄마. 괜찮아? 아줌마, 어딜 보고 다니는 거예요? 위험하게. 뭐? 저 커플은 동네에서 무개념 킥보드로 유명했는데 야, 유행차를 끄는 애기 엄마랑 부딪힐 뻔하기도 하고.
에그머니 시장에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죠. 이봐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엄마 넘어진 거 안 보여? 빨리 사과하세요. 그쪽도 제대로 못 봤잖아요. 뭐요? 도로에서 달려드는데 어떻게 피해? 타는 건 우리 맘이지. 그쪽이 길거리 전세 냈어? 이 뭐가 어쩌고 어째? 불법으로 타는 것들이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아줌마, 우리 돈 내고 등록해서 합법적으로 타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너네 경찰 부를 거야!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엄마와 저희는 경찰을 불렀죠. 그런데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 양반 다 알았어요. 얘들 어떻게 안 됩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부딪힌 게 아니어서. 네? 저기요, 저희 엄마 넘어지셨다고요. 저 사람들 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나 탔는데 어떻게 안 돼요? 전동 킥보드 한 대당 1인만 타는 게 맞지만 아직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은 어렵습니다. 네? 메롱. 커플은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가버렸고, 이 엄마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졌죠. 그런데 얼마 뒤 룰루룰루루. 야 이놈들아! 또 저러네. 그 커플은 여전히 말썽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법자처럼 킥보드를 타던 커플은 전봇대에 박아 쓰러졌고, 이게 무슨 일이야? 결국 병원에 실려갔죠. 커플은 전치 8주 판정을 받았고 병원비가 엄청 나와서 서로 책임 전가하다 헤어졌다고 하네요. 정말이지, 요새 전동킥보드 사고도 많은데 전동킥보드도 차량과 같다고요. 모두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탑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귀신의 집에서 겪었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 저는 친구들과 놀이동산에 갔어요. 신나게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데, 이야! 음산하게 생긴 귀신의 집이 있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귀신의 집 가자. 난 싫어. 뭐야, 삼체리 겁먹었냐? 체리는 겁쟁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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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이 저는 친구들을 따라 귀신의 집에 들어갔답니다. 너무 무서워. 사방은 시커멓고 여기저기서 귀신들은 튀어나오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가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어? 깜짝이야. 지우인가? 전 지우가 제 손을 잡은 줄 알고 안심했죠. 무서웠지만 지우가 제 손을 꽉 잡아줘서 마음이 놓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귀신의 집에 빠져나왔고 너무 무서웠어. 아 참, 지우야, 아까 손 잡아줘서 고마워. 뭐? 손? 무슨 소리야? 난 계속 수찬이 손 잡고 있었는데? 어? 그럼 설마? 난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네 손을 잡냐? 그럼 아까 내 손을 잡은 건 누구야? 귀신의 집에서 제 손을 잡은 건 대체 누구였을까요? 아우 남체리. 으휴. 어? 휴. 헉. 지우 덕분에 살았다. 남체리 진짜 가지가지 하네. 오늘은 여친이 있는 남자한테 꼬리치는 여우 언니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찬이와 지우가 하교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꼬부가 열심히 엉금엉금 걷는데 진짜 귀엽다. 수찬아. 어? 안녕. 어 누나 안녕하세요. 누나? 와 진짜 예쁘게 생겼다. 안녕하세요. 수찬아, 오늘 쌤이 일찍 오라고 하셨는데 연락 못 받았어? 네? 아 못 받았는데. 그럴 줄 알고 내가 데리러 왔지. 어 저기 응? 이 친구는 누구? 같은 반 친구야? 아, 제 여자친구예요. 지우야, 여긴 같은 기타 학원 다니는 누나. 안녕하세요. 아, 응 그래? 아, 수찬아, 얼른 학원 가야지. 아, 맞다. 지우야, 미안. 내가 연락할게. 응, 조심히 가. 아, 난 괜찮아. 난 쿨한 여자친구니까. 전혀 안 괜찮았죠. 그 뒤로도 수찬아 오늘 수찬아 학원 가자. 수찬아 오늘은 수찬아 오늘은 분식집 들렀다 갈까? 수찬아 수찬아 으아,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 나도 간다. 나도 학원 간다고. 으아. 그렇게 지우도 기타 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코드를 꽉 잡아야 소리가 잘 나요. 이렇게요? 이게 뭐야? 수찬이랑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수찬이는... 응? 뭐야? 와, 근데 수찬아, 너 손 정말 크다. 한번 크기 재봐도 돼? 네? 아, 제가 손이 큰 편이긴 해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지우야, 지우야? 아, 응? 안녕. 안녕하세요. 있잖아, 너 정말 수찬이 여자친구 맞아? 네? 수찬이는 돈도 많고 잘생겼는데 왜 너 같은 걸 만나나 이해가 잘 안 돼서. 뭐라고요? 나 수찬이 좋아하거든? 눈이 있음 누가 더 수찬이랑 잘 어울리는지 알잖아? 뭐라... 아, 무슨 아침 드라마 같다, 그치? 네가 눈치 있는 애라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말할게. 안녕. 뭐라는 거야, 저 언니? 혜지 언니는 그렇게 지우한테 막말을 하곤 자리를 떴죠. 지우 나왔니? 우리 수업 끝났는데. 아, 저 근데 수찬이는 어디 갔나요? 수찬이? 수찬이는 금방 혜지랑 나가던데. 네? 그 언니랑 같이 나갔다고요? 하하하, 수찬아. 혜지 누나. 뭐야, 섭외 수찬.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짜증나. 이제 너랑은 끝이야. 지우야. 나쁜 놈아. 지우야. 지우는 수찬이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빵 터뜨렸고. 그래서 그 누나가 갑자기 끌고 나가는 바람에 기다리지 못한 거야. 미안해, 지우야. 그 언니 정말 이상해. 그렇게 끌려가서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렇게 수찬이는 그동안의 일을 사과했고 둘은 화해했답니다. 으이구, 하여간 여자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니까요. 바보 같은 섭외 수찬. 여친 있는데 그게 뭐? 내가 널 좋아한다니까? 전 지우가 좋아요. 왜냐하면 왜냐면?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여우니까. 뭐? 어? 붕어빵이다. 우리 지우 사다 줘야지. 잠깐만. 정말 귀엽다니까.